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지난번 상담했던 거 이 녹음 파일은 좀 들어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생각할 때 막연히 그때그때 주어진 걸 그냥 쳐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고리는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다만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제가 다음 선택을 할 때도 그냥 그 일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 생각해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인데 저는 상담하고 나서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본 게 그 연결고리에 대한 것만 조금 알아도 앞으로 내가 하는 선택을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냥 참 사람은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본인 문제로 생각했다가 또 관찰자 네, 보더라도 네, 또 바뀌는군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제 인생만 보더라도 저 스스로가 저를 볼 때도 그거를 산 주인공은 나인데 나를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게 참 기분이 묘했어요. 저는 제가 되게 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를 더 몰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 상당히 일치해 간다고 느꼈던 거예요? 전혀 다르다고 느꼈죠. 전혀 다르다고 느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느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뭐 특히 일단 그거가 나름 신선한 충격이긴 했었어요. 제가 여전히 어떤 1등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로 네, 그래서 제 20대의 삶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증명하려고. 그 부분이랑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마치 남의 인생을 보듯이 어떻게 초중고는 저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애가 대학교 같아서는 저렇게 문제와 어떤 이단적인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남들은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제 삶이라서 나름 그 부분을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 또한 제가 그전에 했던 방식에 안 먹혀서 내 나름대로 당장에 할 수 있었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거였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일단은 굉장히 저한테는 센세이셔널했어요. 만일 어린 시절에 본인이 공부가 잘 안 됐으면 아마 다른 행동을 취했을 거라는 생각은 상상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모습은 잘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죠. 그건 네.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애들은 되게 부모들이 원하는 또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부라는 게 잘 안 먹힐 때는 완전히 배째라 하는 식으로 포기하거나 안 나서는 애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비행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엉뚱한 사고를 계속 치는 애도 있어요. 근데 걔도 왜 그러는지 본인도 모르고 부모들도 너 왜 그러니 계속 그러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시기에 언제 나타났냐에 따라서 인생의 데미지가 상당히 다르게 치죠. 근데 또 일찍 나타나면 학교 다니는 동안에 데미지는 상당히 생기더라도 나중에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 회복하기도 하고 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못했지만은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또 소위 말해서 뭐 스트리트 스마트한 그런 형태로 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뭐 돈도 잘 벌고. 네.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측면에서는 20대 초반까지 또는 20대에 들었을 때까지는 나름대로 주어진 과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했고 뭐 본인이 약간의 뭐 이 의문이나 있었지만 대학교 들어와서 그게 급속도로 달라진 부분은
훨씬 드라마틱했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지난번에 언급을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실제 좀 언급이 됐어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는? 네. 그게 뭐냐면 네. 본인이 외국인 네. 코스프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어드밴티지이기도 하고 네. 그것이 상당히 본인한테는 이 부적응적인 형태로 활용이 됐던 부분들. 근데 그걸 부적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이제 달렸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본인이 두 가지의 정체성 또는 두 가지의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미국에서 살 때는 사람들이 그걸 상당히 잘 사용하는 사람은 참 훌륭해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미국 사람의 정체성을 두 가지를 잘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네. 유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상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주류사에서 비주류로 가는 그 방식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미국과 같이 어떤 멀티컬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적응적인 방식은 본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각기 필요한 사항마다 적용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다양한 정체성은 어느 시기까지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어떤 시기부터는 상당히 그 사람이 사회의 어떤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또는 사람들이 경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정확해요. 왜냐면 제가 겪었던 경험이 딱 그래요. 네. 한국에서의 어떤 외국인으로서 제가 저를 포지션이 할 때는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엔트리 포인트 수준에서는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한국 사람한테 강요하는 걸 저한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외국계 대기업이라든가 한국적인 분위기가 좀 더 강한 데에서도 쟤는 외국애니까 괜찮아 혹은 쟤는 외국애잖아 라는 그 한마디로 되게 많이 피해갈 수가 있고 별 간섭을 안 받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 멤버는 어디까지나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풍토와 그 정서를 이해를 하거나 그 일원이 되지 못하면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제 포지셔닝은 뭐 그럴듯한 타이틀이 있더라 해도 그냥 번역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는 내가 한국에서 살 거냐 미국에서 살 거냐에 따라서 결정날까요?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뭐 일단 제가 그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검이에요.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20대 초중반에 외면에 대한 그런 반항을 할 때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 뭐 한국에서 안 되면 미국 가면 되지.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 미국 가면 되고 근데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갔었거든요. 아주 최근까지. 왜냐면 마음 깊이는 미국에 가서 깨진 제 모습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어권인 호주나 영국에서 2년 동안 삽질을 했던 거죠. 비자도 안 났고 어떤 장기적인 플랜도 세울 수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그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또 그렇게 외국에 가서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왔는데 그게 뭔가 네 궤적에 남는 것 같지 않으면 왜 미국을 안 가니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맞아 미국을 왜 안 갔지 싶으면서 미국을 다녀온 거예요.
당연히 그, 아, 어디에 사느냐는 문제는 후차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건 좋지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거냐가 잡히면,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시겠죠? 네. 네. 아주 훌륭해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아까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계적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언급을 했죠. 네. 그러면 사실 이번 상담에서는 그 계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본인한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계적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반복되었다고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는가, 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밝힌 책.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대선에선 누가 무슨 이유로 권력을 잡는가? 2017년 장미대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은 국민을 위한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지금 전국 온오프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어떤 일을 했는가를 얘기하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사회생활 했던 건 원어민 강사, 두 번째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에디터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교수님을 이태원에서 그날 처음 만났던 12월달 파티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루프 XX. 예. 거기서 제가 만났던 편집장분이 저를 되게 좋게 보셔서 저는 그 에디터란 타이틀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번역가였어요. 근데 일을 너무 잘 쳐내니까 에디터였는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박봉에 몸을 엄청 굴려야 됐고 구조가 잡히지 않은 어떤 편집 그 잡지였기 예.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아이쿠나 좋다였던 거죠. 열정만 그럼요. 가지고 이 경험을 해볼 수 있다면 그럼요. 저 같은 사람 쓰는 게 너무 좋았던 그렇죠. 거죠. 거의 아트한답시고서 나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애들보다는 그럼요. 먹게만 주시면 다 쳐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시절부터 제가 일을 잘했고요. 그래서 에디터 일을 하다가 사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알았던 친구들은 되게 다 저랑 비슷했었어요. 뭐, 그 고등학교를 나오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살아서 그런 교육을 또 받는 거에 부담이 없고 뭐 대학원을 가든 뭐 유학을 가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에디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한국에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그 즈음에 외국인으로서 그 어떤 제가 그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게 버겁고 안 되자, 그 다양하고 좀 더 아트적이고 뭐 예술가적인 집단의 사람들한테서 제 모습을 계속 더 이렇게 강화시켰어요. 그럼요. 그 사람들 그럼요. 사이에서 더 튀게. 그럼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존재감 있게. 네. 근데 또 거기서 시너지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한국말 주자로 영어도 잘하니까 네. 뭐 이태원에 있는 뭐 작가 친구들이나 뭐 걔네들이 와서 전시한다고 이러면 제가 막 일을 잘 쳐내는 거고 그렇죠. 그냥 사실은 뭐 아트하는 한국에서 아트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고하는 방식이랑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제 외면을 보고 엄청 아티스틱하고 외국에서 온 친구 그렇죠. 뭐 이렇게 저를 설정한 거죠. 그래서 네. 그 당시 저의 어떤 제가 설정했던 게 잘 먹혀들었었어요. 저도 꽤나 흡족했고요. 근데 그 잡지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방향이 설정이 애매했다는 거랑 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다 중구난방으로 처했긴 한데 그럼 이 잡지 앞으로의 목적은 뭐야? 이거를 항상 위에 그 디렉터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한테는 비전 같은 거라든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먹고 싶다가 나는데 제가 결국 느꼈던 건 아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메이저 잡지사가 차라리 일을 하는데 낫구나. 한 몇 개월 정도 일했어요?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일했었었는데요. 너무 일했네? 네. 제가 정말로 처음에 조직 자체 번역도 아예 완전히 어떤 루트가 없었는데 그냥 소위 말해서 관리 부서부터 회계 월급 주는 것까지를 쭉 제가 다 짰어요. 오. 그리고 컨텐츠도 제가 또 감수를 하고 에디터로도 기사도 썼고요. 근데 그때 나름 한국에서 이상하게 마이너 문화에 대한 조명이 많아질 때여서 그 맞아요. 타이밍 덕도 봤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 덕을 보면서 그 다음에 가장 디렉터인 편집장도 무슨 덕을 보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다음 주제로 관심이 넘어가자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졌던 거죠. 그 내부의 어떤 다이나믹 같은 분위기도 좀 없어질 때였고 그전에는 어떤 그런 미션을 가지고 다들 좀 더 해보자 했던 그 분위기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 밥그릇도 각자 생각하게 되고 내 다음 스텝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원래 미술을 공부했거나 실각 디자인을 했던 애들은 자기 걸 차리거나 그쪽 계열의 뭐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다시 제 레주메를 보기 시작했어요. 1년 반의 공백이 있지만 나쁘지 않아. 이거 아직도 꿀리지 않는 레주메야. 저는 그 회계법인에서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일이 과장급 되는 사람들이랑 부장급 되는 사람들이랑 밥 먹고 그 사람들이 직접 시키는 일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뭔가 좀 약간 상위 이거에 속한 느낌도 들고 실제로도 그분 저 바로 사수인 20대 또래에 빨리 저보다 1, 2년 취직한 친구들은 저 다루는 게 피곤하겠죠. 혹은 조금 약간 인신공격적인 얘기도 하고 내부에서 일이 느리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대놓고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들 부장님들은 굉장히 릴렉스예요. 그래서 대강 일만 쳐주면 아 역시 막 이런 느낌이고 회계법이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기업인데도 거기서도 나름 그냥 지냈다고 생각을 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대기업 가려고 해도 내가 뭐 삼성이랑 현대를 갈 건 아니니까 그쪽으로 좀 전문화된 가도 난 별로 구설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고민을 하던 차에 저랑 같이 이제 파트너라기보다 그냥 친했던 언니가 쉬고 싶다고 이제 호주를 가고 싶대요. 워킹으로. 마지막 그 나이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를 갔죠. 그래서 이제 호주를 가서 레즈메를 막 다 돌려줬어요. 뭐 카페도 돌려보고 여기저기 넣고 막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리바이스 본사에서 호주 본사였었어요. 그래서 걔네가 그냥 이래저래 한국에서 네가 했던 일들 서울의 어떤 시장 트렌드랑 호주의 트렌드랑 이런 걸 그냥 본사에서는 같이 덩이로 이렇게 보내줘요 일을.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이 저를 뽑았을 때 본사에서 지령 나면 그 컨셉에 맞게 약간 지역 시장 이렇다 지역의 어떤 타겟들은 이렇다 보통 돈 쓰는 친구들 이렇다 그렇게 어떻게 매장 배치를 하고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서 캐시카우가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을 한 1년 했었어요. 근데 호주에 2년 있으려고 하니까 또 농장을 가야 되거든요. 농장은 의무적이에요? 네,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생 살면서 가보지도 않을 것 같은 곳에 떨어져서 그 농장 일을 하면서 이제 딸기도 따고 뭐도 따고 이런데 그 체력에 일은 괜찮았어요? 전 안 했어요. 아 그렇죠. 네, 제가 그걸 어차피 할 마음도 없었고 그 할 마음이 없어서 또 한국으로 왔죠. 근데 다시 또 레즈메를 봤어요. 그랬더니 레즈메 이제는 연도가 에디터 했을 때 1년 반 미국 호주 갔다 와서 1년 이렇게 한 2년 넘게 비니까 공백을 뭘로 채워야 될까 해서 CFA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거는 그게 인터넷 등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된 거네? 그냥 그러니까 경영학을 제가 공부했잖아요. 아, 만약에 그냥 이거를 제가 회사에 냈을 때 저는 일단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대기업에 갈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면 어느 회사 내려고 그냥 재무회사나 컨설팅 회사였던 거죠. 일반적인 재무회사라고 하면 그 컨설팅 회사에서 네. 근무하는데 굳이 그 자격증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걸 회계사 같은 경우는 CPA가 의무지만 그렇죠. 재무 쪽에 CFA는 실제로 그걸 또 따내려고 하면 실무 3, 4년이 필요한 그러게요. 과정이어서 그러게요.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맞아요. 이제 이런 스펙 경쟁이 세지다 보니까 애들이 안 해도 될 것까지 준비하는 그러게. 현상이 일어나면서 학부 때 하고요. 그러게. 실제로도 시험의 난이도가 한국 친구들이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패스를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게.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뽑는 인터뷰 면접자에서 보면은
너 이것까지 준비했니? 진짜 이쪽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냥 이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혹은 뭐 이것까지 했대? 엄청 열심히 살았네? 이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뭔가 내가 빵꾸가 나고 모자란 거를 딴 걸로 메꿔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정말 갈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냥 그 면접 레즈메를 냈었어야 돼요. 그럴게요. 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갈 마음이 없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대학생이었던 나, 초중고를 꽤 괜찮게 보내고 성적이 좋았던 나에 대한 그거를 못 버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스프레였네. 네. 그렇죠. 정확히 코스프레예요. 피드라던가 그런 걸 받아놓는 거라던가 그 잡 그거 뜨면은 이제 저한테 메일 날라오는 거 구독은 해놨는데 와도 제가 아무데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넣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인트로덕션 레터나 이런 것도 막 준비는 했는데 정작 한 군데도 넣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만큼 한국에서의 나는 다시 성공가도의 나로 나를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계속했던 거죠. 그 말은 어느 정도의 성공하는 방식, 방식이라기보다는 길은 이거, 이거,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군요.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자존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일은 대기업 가서 회사 다니는 게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 나름의 어떤 영역이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제 마음속으로 갖다 붙였어요. 나는 일도 금방 배우고 애매모호한 소리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숫자가 나한테 맞고 숫자가 맞는 건 재무랑 회계야.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접근했고 저한테 지금 제가 준비하는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막 다 갖다 붙였어요. 게다가 외국계면 외국으로 지사가 발령이 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막 마음속으로 만들었는데 같이 호주를 다녀온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알고 있지? 그 시험 아무도 너한테 치라고 강요한 제가 막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시험을 붙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미래는 뭐지? 그러니까 너 알고 있지? 그거 아무도 너한테 하라고 한 사람 없고 부모님이나 뭐 하다못해 너 주변의 모든 사람도 네가 그냥 좋으면 하는 건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걸 그렇게 끙끙 앓고 있니?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또 알고 어머 나 시험 공부 안 할래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연세대를 나왔나 그렇게 대기업을 좋은 데를 가야 됐나 이거를 그때 조금 논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나는 이걸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당연히 한국 조직에서는 타투만 살짝 보여도 조금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저는 그걸 해서 여름이면 매일매일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대기업 가면 이제 머리도 사실 그때도 머리도 엉망진창이긴 했었는데요. 대기업 간다 그러면 외모도 그렇게 맞게 바꾸고 일단은 그럼 늘 풀 정장을 항상 이렇게 슬리브가 긴 걸 입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끼어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쯤에 이제 맞아 말이 안 되네 나는 엄청 다른 길로 지금 벗어나 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이제 공부를 안 하겠다고 놓고 보니까 정말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런던을 가는 거예요. 그때 돈을 제가 가진 돈을 이제 다 몰았어요. 그럼 여기에 이거에 몰빵을 해서 런던 한번 가본직하다. 안 되면 돌아오면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옷을 하기로 했었어요. 한국의 값싼 동대문 옷을 떼가서 거기서 파는 건 거죠. 너무 내가 생각한 시장성이나 유통 그게 틀려서 어떻게 그냥 우연의 기회에 잡았던 게 김치였던 거예요. 김치를 하게 된 거는 제가 거기 살았던 이제 유학생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당연히 맨날 사 먹는 게 태반이니까 요리를 해줬었어요. 근데 너 요리 너무 맛있다고 반찬 네가 만들어서 다음번에 만들 때 나한테 팔면 나 좀 사가면 안 돼 라는 말을 했었어요. 생각한 거 이상으로 돈도 잘 벌었고
뭐 비즈니스 기회도 훌륭했고 그래서 재미나게 이제 창업 투자 컴퍼니 같은 회사에서 투자 문의가 들어오긴 했었어요. 근데 걔네가 이런 저의 법적인 서류라든가 도큐먼트를 보더니 영국에서는 네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이건 어쨌든 다 그냥 외국인이다. 맞아요. 그 어떤 것도 베네핏은 없고 단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너네한테 합작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회사를 차릴 때는 니네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거 자체가 회사 설립이 안 되니까 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너네 이름으로 설립 안 자기네 이름으로 하면 종업원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럼 나중에 이게 아주 잘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거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져갈 수 있냐 하면은 법적으로는 없대요. 그렇죠. 없죠. 네, 난 종업원이랑 똑같은 거래요.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또 걔네는 저한테 거금을 들여가면서 저한테 비자를 계속 낼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따려고 할 때도 지금 현재는 몇 년인데 이게 앞으로의 정부 그거에 따라서 그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가 몇 년 이렇게 정해 있는 게 아니라 7년을 살던 사람도 15년을 바뀌면은 나머지 8년을 더 살아야 된대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들은 확답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게 작년에 제가 그 시기를 얻었던 그 시기이자 저의 20대에 이런저런 일을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뭐 훌륭한 경험이네 그것도.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 과정 워크샵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에서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지금 이제 와가지고 지금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어떤 거요? 지금 그 마케팅 회사에서 하던 일. 아니요, 그거 다 단발성이었어요. 아, 전부 다 프리랜서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 회사에 그 언니는 이제 일이 다 끝났고요. 저는 이제 그쪽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마케팅이랑 이제 인원 충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디자인팀이면 디자인팀, 기획팀 이렇게 팀을 막 세팅하는 단계예요. 왜냐면은 그 상장된 회사 쪽에서 너네 회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좀 인테리어 쪽으로 아이템 있으면은 꼭 신선한 거면 우리는 거의 시장 파괴할 정도의 투자를 해줄 의사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분이랑 제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기는 해요. 그러게요. 근데 그 여자분은 뭘 할지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주어져도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고 지금의 그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본인이 뽑아냈던 건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제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고 뭐 훌륭한 어떤 뭐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제가 고지를 점했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건 알겠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상황이 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게 아닐 수도 있나요? 유리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게 그건 거예요. 그냥 돈을 벌 수 있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들. 돈을 번다라는 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월급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의 스톡옵션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돈을 더 벌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가져가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아이템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냥 제 걸로 해주는 건 거예요. 아, 물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타이틀이 생기는 거죠. 타이틀이 생기는 거랑 당연히 기본적인 돈이나 이런 거는
뭐 사실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현재 단계에서는 그 저기 뭐야 재무 분석이라던가 뭐 언제 그런 돈이 돌아오고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이제 투자해 주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랑 이제 그 위에서 일하는 분이 저 말고 다른 두 분이 더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사업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나눌지를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네. 제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가장 이 대표님이랑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이 대표님 얘기를 한 거는 이 대표님은 어떤 난관이 부딪혔을 때 자기한테 창업의 기회를 줄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걸 붙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창업의 기회를 준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보여지나요? 뭐 아니면 창업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터준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는 되지. 결국 창업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 네. 그래서 네 그게 가장 다르다고 봐요. 그 말은 창업을 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한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 사실 굳이 그게 이제 창업 방법이 그냥 해볼 수 있는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뭘 할지도 모르겠다는 건 거죠.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상황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만약에 이 일이 무산이 되고 나서 뭐 할 건데 라고 생각해보면 또 어디에 뭔가 저한테 똥꼬물이 떨어질 상황으로 제가 찾아가야 되는 건 거죠. 그 부분이 참 애매하네요. 지금 있는 떡 중에 제일 단 떡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저번에 교수님이 당장 눈앞에 있어서 먹는 떡이랑 쓰지만 좀 이따가 먹는 떡이 있다고 했는데 네. 지금 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일도 하겠다고 한 거고요. 근데 그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는 지금 새로 뭐 합병된 이후에 인테리어 회사에 본인이 주주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네. 거기서 그냥 어쨌든 간에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프리랜서 프로젝트 형태로 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직원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아, 프리랜서 형태로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젝트당 얼마의 프로젝트 비용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아이템을 제가 가져가고 선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앞에 일했던 그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마케팅고 프리랜서로 프로젝터 하듯이 일했던 그 회사하고 지금 이렇게 1년 반 정도 했던 회사하고 차이는 뭐죠? 사람이요. 사람이다? 네. 어떤 사람이요? 제가 심리적으로 그냥 느끼는 정도가 지금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대표님과는 더 믿음이 가고 존경이 가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일을 하자고 해서 제가 잘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문이 아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일 자체가 이전의 일과 어떤 반복적인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냥 업이 아니라 제가 해왔던 걸로만 보면은 이 일도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를 쳐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에디터에 뭐 코드 붙여볼 만한 경험도 없었는데 새로 생긴 잡지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쳐내면서 뭘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것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끝날 거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랬을 때 참 다양한 일을 한 경험은 얻었겠지만 또 그걸로 가지고 뭐 생계 유지할 정도의 돈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은 벌긴 하겠지만 또 똑같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이력서에 또 다른 한 줄이 되겠죠. 맞아, 너무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지금 찾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이브 상담이나 교수님과의 대화가 전 맨날 뭘 이렇게
밖에서 주어지면 쳐내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음흠. 그거는 확실히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생각과 방식. 근데 본인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거는 본인은 본인 스스로 일종의 오퍼레이션을 잘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오퍼레이션이 되고 무엇을 위해서 오퍼레이션을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면 그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오퍼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20대 동안에 본인이 하는 오퍼레이션의 정체성도 스스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는 오퍼레이션의 정체성을 본인이 설정한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반복되는 이 각기 다른 경험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빠져있잖아요.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를 해봤다. 그렇지만 물론 그쪽에서 내가 선호했거나 또 이 결코 하고 싶지 않았던 일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게 1년이나 2년 사이 주기로 계속 돼왔던 거고 네. 그러면 그 일들에게 있어 뭐 어떤 연속성이 있느냐 나는 분명히 내가 해왔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지만 그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럼 그 경험들은 나는 축적된다고 느꼈지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적이 아니라 단순한 나열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는 일관성 있어요. 아 얘는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수인데요. 참 의외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다는 걸 늘 매번 하는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렇죠. 봐요. 네. 그게 랜덤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네. 이야기예요. 칭찬 같은 여기네. 그래서 랜덤한 것 중에서 어떤 거는 약간의 성과가 있었고 어떤 거는 열받고 그렇지만은 I'm surviving 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트랜지션을 하기보다는 뭐 석사 박사 이런 식의 학위를 쫓는 트랜지션을 하고 또 아니면 특정한 조직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서 경험을 했다 네. 라는 거를 내세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보내줬던 링크는 본인이 뭐 맥킨지든 이런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그 다음에 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이 석사를 하고 네. 뭐 그리고 다시 컨설팅 회사에서 자기가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뭐 베이스를 쌓고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름대로 최고를 추구하는 뭐 그런 거였다라는 식으로 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자기 비즈니스를 위한 뭐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 지금 이 반복되는 형태는 그때그때 내한테 일어나는 거를 닥치는 대로 한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나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했느냐라는 거 했을 때는, 일용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일용한 양식,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쉬운 거를 내가 잘할 수 있거나 잘한다기보다는 웬만큼 해낼 수 있는 일, 이 수준에서는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그게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왜 넘어간 적이 없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본인이 계속 해왔던 일의 정체는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 대비 인건비를 올리는 또는 시간 대비 인건비가 조금 높은 그걸 끊임없이 추구해왔다는 이야기네요. 네. 결국에 본인이 일종의 알바 인생, 프리랜서 라이프를 탔긴 했는데 그 프리랜서가 어떤 프리랜서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네. 시간당 페이가 10,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 그 정도인데 그게 뭐니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군요. 네.
그래서 언제 시간당 10만원이 되고 20만원이 되고 30만원이 되고 그거를 바꾸겠죠. 네. 더 많이 주는 걸로. 그랬을 때 어떤 게 시간당 가장 많이 올라갈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겠죠. 근데 교수님 그렇게 살면 네. 늘 외부에서 뭔가가 주어진 거에서 내가 그나마 제일 좀 값싼 표현인데요. 뽕 뽑을 수 있는 걸 선택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설정하면서 살 수는 없나요? 당연히 있죠.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안 하지 했잖아.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서 대화를 하면서 깨닫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저한테 가장 독인 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저한테 저 스스로한테 합리화 찝찝한 부분이 있지만 끝까지 물어보지 않고 합리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일을 또 할 수 있기도 그럼요, 하고요. 그럼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뭔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뭔가 하나만 약간의 이렇게 내가 딱 이것만 알아도 그냥 당장 오늘의 3주차도 되게 다르게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늘 이렇게 갈증이 나요, 되게. 혹시 그러면 본인이 지금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네.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설정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례나 그런 사람을 이야기 혹시 생각나는 건 있으세요? 네. 저는 그 뮤지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뮤지션들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남았던 뮤지션들이죠. 뭐 롤링스톤즈라던가 그냥 그런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은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를 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밀고 나갔어요? 주어진 걸 처음에 하다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명성을 얻었고 거기서 오래 갈 수 있었던 거는 하고 싶은 걸 결국에 했다고 봐요. 그러면 주어진 걸 하다가 어떻게 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명성을 얻었어요? 행운이죠. 전적으로. 왜냐하면 그래. 뭐 그런 그렇지 않나요? 그 시대에 시대적 배경? 예술가의 경우에 네.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본인의 예술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명성을 얻는 거잖아요. 그쵸. 네. 명성을 얻고 나면 어떤 예술 작품을 하더라도 그건 다 네. 다 공감을 받고 그렇죠. 자기가 의도한 것 이상의 반응을 그렇죠. 얻을 수 있죠. 그럼요. 돈은 전혀 이슈가 안 되죠. 그렇죠? 네. 돈은 그냥 전혀 이슈가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럼 예술가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명성을 얻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 걔네들은 명성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네. 안 했는데 명성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거는 거의 로또 복근 당첨되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이야기를 예술가한테 하면 그 예술가는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인정할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복근 당첨되듯이 했다. 물론 당연히 그 이야기의 전제는 너의 노력과 그것도 있지만 지금의 그런 예술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정을 받는 지금의 그 자리를 놓고 보자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했던 상황들과 시대적인 뭐와 뭐와 뭐가 다 섞인 것들이 작용한 거잖아요. 뻥튀기 돼서. 뭐 작용은 했겠죠.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예술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고 그게 뭐 운도 있었다는 건 네. 인정은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단순히 노력을 했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런 행운이 제게 찾아왔어요. 라고 하는 것 이야기는 주고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행운이 찾아왔어요. 하는 사람이 자기를 모르지. 뭐 그건 예술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정치인의 경우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그런 뮤지션이나 예술가의 모습으로 그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게 저한테 시사하는 바는 뭔가요? 본인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해왔던 네. 거 그거를 결론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라고 할 때 그게 주체적 그럴 때 주체적인 건 어떻게 해야 주체적일까 라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네, 물어본 것도 있고. 저는 욕망을 분명히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 욕망을 분명히 알면 자기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욕망과 이게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와 가까운 걸 선택하겠죠. 가까운 걸 선택하는 거, 예를 들면 그 명성을 얻은 뮤지션은 자기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닥치는 대로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그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복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뜻이 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욕망을 뜻이 아는 거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을 할 때 욕망을 뚜렷이 알고 그거를 이 그 사람에게 요청할 때는 필요해요. 네. 근데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또 그걸 해야 될 때 나에게 필요한 거는 단순히 욕망을 뚜렷이 하는 것 자체는 글쎄요. 그게 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데는 비교적 욕망이 뚜렷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반대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황심소를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진 않은가요? 친구랑 가족이랑 황심소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들은 도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계속 혼자 들을 수밖에 없진 않으셨나요? 황심소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픈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을 위해 황심소 리뷰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황심소에 나온 사연을 가지고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그리고 덤으로 통찰까지 가져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모임의 호스트는 위즈덤 센터의 이은주 박사님입니다. 그 첫 시작은 5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선착순 10명으로 제한하오니 신청 서둘러주세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팟빵, 황심소 네이버 카페, 황심소 페이스북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 그 부분이
한번 그 이야기를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뭐 그때그때마다 그게 왜 지속될 수 없었고 또 본인이 선택한 게 사실은 어떤 프리랜서 프로젝트나 또는 뭐 학원 강사든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든 뭐 워킹 홀리데이 그렇게 표현해요?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조직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데 그랬을 때 나의 욕망을 들이시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또는 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 전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고민이 들어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갔을까? 그거를 우리가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지금 본인의 삶의 뭐 하나의 목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본인의 삶 그동안 해왔던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최소한 5년, 10년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네요. 네, 정말 기대돼요. 그래요? 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팟빵 황심소 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황심소 해피 나눔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위로나 힐링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답을 엉뚱한 데서 찾네. 셜록 황은 말해. 이분 지금 문제는 뭐야?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총괄의 서지영, 편집의 찬찬이었습니다.